건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큐멀러스 빌딩? 덴포스 대학교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파크인 노드버그 덴마크에 있대요. 뭐이 사람이 만들었다는데 한번 이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 만드는 방법이요. 사실 사진을 하나 뒤에다 깔고 하면 더 좋겠지만 전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바로 만들어 볼게요. 보고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여기 이선 보이시죠? 이 외곽선. 제 생각에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방금 해봤거든요. 얘를 서피스를 만들어가지고 또는 커브를 만들어서 익스트루드. 어때요? 괜찮은 것 같죠? 만들어 볼게요. 근데 여기 이게 어때? 다 서클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서클처럼. 그쵸? 다 정원. 리얼 서클로 보이는데 대략적인 탑에서 작업을 할게요. 대략 원점은 0이라고 엔터 0 엔터 치시면 원점이 찍히죠. 원점에서 시작하는 대략 뭐이 정도 크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을 그리실 건데 원도 뭐 적당히 아이고 이런 거 말고 아 여기 좀 남은 것도 있고 하니까 전적으로 여러분들 손에 달렸습니다. 이런 거는 뭐 여기도 대충 선을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고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아유 너무 이상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이걸 스냅을 그냥 꺼버릴게요. 잠시 끄고 여러분들 손의 흐름에 맞게 대충 한번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제가 원하던 형태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여기 커브 부을 있죠? 커브 부을린 싹 잡고 클릭 엔터 하시면 여기 커브가 선택되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인버트 셀렉트 해주시고 바로 딜리트 해주세요. 그럼 얘만 남게 되겠죠. 얘를 바로 익스트루드하면 게임 끝인데 보니까 창문도 있고 하죠. 근데 창문은 글쎄요 제가 다른 사진 안 잡았는데 뭔가 여기 있던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패턴으로 있죠. 그리고 원본 유지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퍼스펙티브 가셔서 네, 퍼스펙티브 가셔서 이렇게 세워야죠. 일단 로테이트 3D로 스냅. 이거 F3으로 안 되신 분들은 아마 F3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 F3으로 검색해 보시면 F3 눌러서 이거 옵션에 키보드 있죠. F3 눌러서 이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옵션에 키보드에 세미콜론 언더바 디세이블 오스냅 언더바 토글 이러고 있거든요. 그대로 갖다 적으시면 돼요. F3을 누를 때마다 토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네, 로테이트 3D 짠 세워주시고 얘를 익스트루드 해야겠죠. 뭐 아우 두껍네요 생각보다. 스케일 원디로 키우죠 이렇게. 얼추 비슷하네요 생각보다는. 그쵸? 스케일 원디로 좀더 키우시고 짠 하면 비슷하죠. 여기 디테일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원이 아니 어떻게 만든 건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창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까 제가 커브는 딱 살아 있을 거예요. 아까 익스트루드 할때 원본 객체 딜리트 했으면 아마 듀플리케이트 페이스보드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살아 있거든요. 얘를 그냥 다시 눕혀주세요. 다시 눕혀주시고 왜냐면 바닥에 사는 게 편하잖아요.
창문을 그려볼 거예요. 그려볼 건데 얘를 일단 락을 거시고 락을 거시면 희미한 회색이 돼요. 넙스 커브 컨트롤 포인트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창문이었으면 10불 분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다음에 라인으로 살짝 위로 살짝 올릴 필요도 없겠죠? 필렛 하시면 돼요. 여기를 필렛 하겠다라는 거죠. 적당한 크기로 필렛 해주세요. 레디우스 한3 정도면 될것 같은데. 네, 이 정도로 필렛 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하나 만들어야겠죠? 뭐 대충 이렇게만 아이고 이게 뭐 대충 이렇게 만드시고요. 선 그리시고 필렛 적당한 레디우스로 너무 많이 됐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보니까 창살이 있죠. 창살 그것도 같이 만들까요? 만드는 김에 얘를 싹 잡고 조인을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안쪽으로 옵셋 할 거예요. 옵셋 안쪽으로 얇은 창살 짠, 얘도 짠. 그리고 뭐 세로선을 그냥 뭐 이렇게 넣을까요? 규칙적이지 않게 지그재그로 넣으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대로. 네, 뭐 이렇게 넣어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얘 커브도 옵셋 할 거예요. 커브는 옵셋 하지 말고 그냥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싹 잡고 카피. 카피해 주시는데 얘보다는 얇아야겠죠? 제가 아마 쟤를 0.5를 했기 때문에 0.25만큼 1만큼 했나요? 이거 절반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0.25 절반만큼 옵셋 하신 다음에 여기서 또 이걸 쓸 거예요. 커브 블린 써서 하는 방법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그냥 트림 할게요. 이런 노가다가 가끔씩 있어줘야 뭔가 좀 라인화하는 맛이 나요. 너무 빨리 끝내면 재미없어요. 잘라주시고 잘라 얘도 잘라주시고 제가 뭐 하려는 건지 아시겠어요? 얘를 창살 프레임과 글라스로 나누려는 속셈이에요. 원래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지금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고 있어요. 거의 다 했고요. 이게 지금 근데 탑에서 작업하시면 이게 한 번에 쭈르륵 날릴 수 있는데 전 퍼스펙티브에서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렇다 치고요. 그럼 얘를 일단 그룹을 할게요. 다 같이 그룹. 유리 부분도 필요한데 일단 그 다음에 언락 얘를 우클릭해서 언락하신 다음에 얘를 뭐로? 서피스로 만들어주세요. 또는 얘를 갖고 와도 되겠죠? 터뜨린 다음에. 얘를 서피스로 만들게요. 그냥 여기 서피스로 만들어 짠 만들어 주시고 이제 스플릿 해야겠죠. 얘로 스플릿 이 서피스를 엔터. 그 다음에 커팅 오브젝트 이 녀석들이죠. 엔터. 깔끔하게 이렇게 잘릴 거예요. 얘네 둘은 한번 볼게요. 얘네 둘은 두께를 좀 줘서 검은색 창살로 할 거고요. 얘네들은 글라스로 할 거예요. 보도록 할까요? 창살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글라스랑. 창살은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프레임. 색깔은 브라운으로 하고요. 얘랑 이 서피스랑 이 서피스를 선택하시고 창살이니까 여기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프레임 짠 바뀌고요. 네, 이 나머지 잡것들을 커브 삭제도 되겠죠. 이제 셀렉트 커브 하시고 딜리트
이렇게 선택하시고 얘네 둘을 선택 해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 해제해 주시면 바로 글라스들이 선택되겠죠? 여기서 이제 레이어 체인지 뭐로 글라스로 하시면 되겠죠? 프레임들은 둘다 잡고 두께를 줄게요. 여기에 익스트루드 서피스가 있어요. 얘로 두께를 한 0. 나중에 좀 스케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서피스랑 따로 생기는, 저는 지금 얘를 원본 객체를 유지하고 익스트루드를 했기 때문에 따로 생기는 건데, 얘네 둘을 잡고 익스트루드를 하실 때 여기 딜리트 인풋을 yes라고 하면 원본 객체가 삭제되면서 인풋이 바로 원본 객체거든요. 원본 객체가 삭제되면서 걔가 바로 올라가 버리죠. 둘은 다시 레이어를 바꿔줘야겠네요. 프레임 레이어로. 이러면 얼추 된것 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얘를 층을 나눠야겠다 싶으면 일단 얘를 하나 복사해 놓을게요. 카피. 복사해 놓는 이유가 뭐냐면 쟤를 터뜨렸잖아요. 빵. 앞면을 삭제하고 갖다 놓을 거잖아요. 일단 갖다 놓을게요. 이때도 역시 오리엔트 3 포인트라는 게 가장 쉽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짠. 얘는 외곽 선들과 이 프레임과 글라스는 셀렉트 오브젝트 하이드 해주시고요. 얘들은 자꾸 조인을 해도 되겠죠. 조인. 짠,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쇼를 해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층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컨투어로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컨투어 있죠? 컨투어 어딨죠? 네, 여기 컨투어가 있는데, 얘 높이를 알고 싶어요. 얘 건물의 높이를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바운딩 박스. 박스 안에 바운딩 박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하신 다음에 여기 길이 한번 재보시면 돼요. 21mm래요. 2cm예요, 저 건물은. 그럼 대충 컨투어를 치실 때5 단위로 일단 쳐볼게요. 5 단위로. 클릭. 수직을 딱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박스를 그리시고 하는 게 초보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는 바운딩 박스의 그 박스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컨투어, 클릭, 클릭, 오. 쳤는데, 보세요. 라인이 끊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 객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컨투어를 쳐보겠습니다. 컨투어. 이제 클릭하고 수직선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는 사실 바운딩 박스 없이 하거든요? 클릭하고, 포인트가 켜진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 지금 클릭된 상태예요. 컨트롤 클릭을 포인트 위치에서 합니다. 그럼 수직하게 찍히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O라는 범위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컨투어, 오브젝트 클릭 엔터. 그 다음에 클릭하면 바닥에 찍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수직선, 바로 수직 위에 있는 포인트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클릭으로 포인트를 누르시고 위쪽으로 클릭. 위아래 상관없긴 해요, 사실. 그 다음에 컨투어 디스턴스 5. 짠. 나온 선들 바로 그룹해 주시고요.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무브로 옮기고요. 얘네들한테 면을 제공해 주면 짠. 안 보이시죠, 지금? 다시. 지금 커브들만 옮겨왔는데, 좀 이런 자잘한 건좀 빼도록 할게요. 얘라던, 얘도. 이런 거라든지, 얘는 빼도록 할게요. 다시 그룹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얘네들 예를 들어서 면의 두께를 줬다. 아니, 커브를 면으로 만들었다. 짠! 면으로 만들면, 커브들은 좀 삭제를 할게요. 셀렉트 커브 해주시고 딜리트.
얘 이제 슬라브라고 이제 보는 거죠. 얘도 역시 그룹해 주시고요. 프로퍼티에서 아이소 커브 꺼주시고. 이러면 사실 다된 거거든요. 보도록 할까요? 고스트 뷰로 봐야 돼요, 이런 거는. 뭐 엣지가 좀 너무 센 감이 없잖아 했지만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모델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디테일하냐는 사실 렌더링 찍기 전에 그건 좀 전략적으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상태에서 네, 이 정도 모델링을 하셨으면 이제 전략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게 렌더링용 모델링이고 어떤 거는 도면용, 드로잉용 모델링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다이어그램용 모델링.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 만들었으면 이 모델링 파일은 일단 소스로 냅두고요. 각각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렌더링용으로 하나, 다이어그램용으로 하나, 또 3D 도면용으로 하나. 그래서 다이어그램용은 이제 패널의 레이아웃과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렌더링 어떤 뷰가 필요하다라는 걸 미리 알아야 될 거고, 그 렌더 뷰에서 어떤 부분, 어떤 퍼니처를 좀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거고, 여기는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면에선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거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생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좀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